그리고서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열감이 심한 것도 떨어지면서 땀을 좀덜 흘려서 땀띠도 덜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검진 결과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요. 여보! 한 번에 오셔야죠. 아, 나좀 도와줘. 뭐? 빨래라도 걷어갖고 좀 예쁘게 개. 아, 개 달라고? 오, 집안일도 두 분이 나눠서 하시나 봐요. 아, 예. 저기 갱년기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손목도 아프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갖고요. 살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 여보! 왜? 아, 그치, 급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내 옷인데 뭐 내가 입을 건데 왜? 아, 나는 약간 목이 느슨한 게 좋아. 여보, 아이씨, 어? 장난하지 말고 아래로 하라고. 아래로? 옷걸이 아래로 내리라고. 옷걸이 아래로? 아, 진짜. 불편하게 왜 이렇게 서러? 걸리잖아, 봐봐. 이렇게 막 후크 걸리고 막. 이렇게 옷이 하라고. 다 늘어나잖아. 아니, 난 주름살이 늘어나. 아, 진짜.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한번 말하면 좀 듣자, 좀. 그렇게 해줄게. 아! 어이구, 얼마나 착해, 그지? 잘했어. 말 잘 듣네, 승대. 어이구, 쭈쭈.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이제 화를 돋구셔서 이게 갱년기 아니어도 화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티셔츠 목 늘어나니까 목걸이 밑으로 빼라고. 10년째, 2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저래요. 아, 저희 와이프랑 표정이 똑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야. 옷걸이에서 이렇게 빼니까는 목이 자꾸 늘어나잖아. 아니야, 이거 목이 두꺼워진 거야. 목이 사람이. 목이 살쪄서. 알았어. 앞으로 밑으로 뺄게. 밑으로 빼라고. 밑으로 뺄게. 알았어. 아니, 이게 뭐 중요한데. 아, 왜? 내가 팔목이 아파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그걸 제대로 못 해주고 도와주나 마나라니까. 아, 이 정도면 많이 도와준 거지. 안 도와주는 게 날 때도 있어. 아, 진짜? 어. 아이, 그럼 또 섭하지, 더 든든해. 더 힘들어. 그럼 왜 불렀어? 아유, 다 바쁜데. 아, 몰라. 당신 알아서 갈 거야. 그러니까 저 기왕할 때좀 성의 있게 하시면 혼날 일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저렇게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거의 다 했는데 아, 갱년기 때문에 관절통이 심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건데 아, 오히려 일이 두 배예요, 두 배. 아, 좀 말을 하지 말든가. 진짜 공부하냐?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어? 아이고, 또 들어갔네. SOS. 고3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다. 어? 세상에서 진짜 제일 무서운 게 갱년기야. 아, 모르겠다. 공부해. 아, 공부에 방해되니까 그러지 말랐는데. 자꾸 그러니까 화가 더 나요. 진짜. 그쵸? 야, 진짜. 야, 이제 먹을 건 없냐? 아빠 당 떨어져가지고 좀 빡쳐가지고, 진짜. 숨겨놓은 거 있긴 한데. 아, 그래? 네. 아, 저, 맞아. 야, 너도 먹어. 야, 어. 야, 너도 먹어. 네. 오, 씨. 야. 역시. 역시. 당 떨어질 때는. 아. 기분이 좀 업된다. 근데 저는 소파나 침대에서 뭐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뭘 받치고 먹던가 차라리. 근데 저걸 침대에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별로 안 흘리고 먹었어요. 티에 있는 걸로 배로 받치고 먹었죠. 네. 아, 엄마 요즘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아,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신호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몰아붙이고 사람이 숨쉬는 것이오.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너무. 아니, 왜 화를 내는지 넌 아냐? 그치? 근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뭐 기분 좋다가 갑자기 화를 낸다니까? 미치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막 뭘 쳐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 이제 아빠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엄마가. 갱년기 때문에 좀 몰라서 너무 예민한 거. 아, 엄마는 진짜 나쁜 갱년기야. 아, 진짜 좋은 갱년기.
너무 나빠. 너무 나빠. 저 아들하고 유대감은 더 생기겠어요, 그죠? 그럼요, 엄마 덕분에. 네. 그러니까 연합군이 형성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우, 저 뭐 어디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하냐고! 아니, 아니. 당신 왜 저 애 침대 올라가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보, 내 옷으로 다 받았어. 봐봐, 봐봐. 응? 어? 내가 같이 보자 그랬어. 엄마가 그럼 똑바로 제대로 하라고? 빨리 먹고 빨리 줘! 아, 당신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나 여기, 여기 옷. 이러고 가서 털려고.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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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 알았어, 알았어.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열도 더 많이 오르고 가슴 안에 화가 막 더 치밀어 오르거든요. 네. 저도 미안하긴 하죠. 근데 갱년기는 안 당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아니 책상을 정리해놓고 공부하라고. 빨리 껴, 빨리 껴. 아 당신 빨리 끼고. 당신 지금 배고파서 그래. 절대 배고파서. 절대 키면 안 돼. 어? 여보. 어? 당신 지금 배고파서 그런 거지. 배고파서 그런 거야. 야. 좀 그런 거 같아. 휘야 이해. 엄마 좀 배고파서. 여보. 고기 어때? 고기. 아 그래. 나 밥하기 싫으니까. 좋다. 그렇지. 그래. 나 고지혈증 있으니까 보쌈이 좋을 것 같아. 아 보쌈? 오케이 보쌈. 제가 봐도 좀 화를 많이 내네요. 갱년기라서 욱하는 게 갑자기 올라오면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어. 가족들한테 미안하네요. 안 되면 과일 갖다 먹고. 비닐 있잖아, 휘야. 재활용이야, 그럼. 아내가 사실은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했는데 갱년기 이후로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담백한 보쌈을 자주 먹고. 그렇죠. 삶은 게 좋죠. 네, 갱년기도 좀 많이 빠지고. 에이, 좋죠. 여보. 이게 있잖아. 쌈채소가 이렇게 크잖아.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몸에 더 좋대요. 그래요? 자, 한번 먹어봐. 우리 아들도. 아들. 미안하다, 아들. 그래. 엄청 큰데? 이거 엄청 커. 내가 일부러 큰 걸 내가 또 사왔지. 오케이. 아내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고지혈증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혈관 챙기려고 이제 고기 먹을 때 채소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렇죠. 네, 채소를 이제 같이 먹습니다. 그래도 잘 챙기네요, 순대 씨가. 보쌈 좀 먹자. 알았어. 야, 엄마한테 좀 맞춰주자. 케일이나 적근대와 같은 이 채소는요, 식이섬유와 염록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해줘서 갱년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처럼 이렇게 채소를 찢어서 먹게 되면요, 항산화 물질이 5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여보, 당신이 화를 내면 왜 화가 났는지 알고 싶은데. 그걸 말을 안 하고 화를 내니까 막 되게 당황스럽다. 사실 우리는 굳이 휘야?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우울감 때문에 감정 기복도 좀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또 사람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게 그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이게 관절염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아프고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야. 약을 또 계속 먹어야 된다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 완전 우울하지. 그렇구나. 벌써 몇 년쯤 먹는 거야. 아, 그러게. 여보, 오늘 저 갱년기 유산균 챙겨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아유, 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챙겨 주세요.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꼬박꼬박 먹어야지 또. 이야. 자, 그렇지. 이거 먹고 나니까 감정이 욱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 뭐지, 혈관 건강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야, 다행이다.
어찌됐건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갱년기를 빨리 벗어나야 우리 집안이 행복해지지. 그치, 휘야? 맞아. 엄마가 건강해야 집안이 평화로워. 그렇지. 우리 내가 잘 챙겨 먹을게. 갱년기를 잘 이겨내보자고. 자, 화면을 보니까 두 분은 이제 갱년기 감정 기복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실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우리 임승대 선배님께서 아내 말을 좀 대충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아까 형님 말씀대로 시키는 거나 하자. 네, 하자. 시키는 거나 하자. 나서지 말고. 그래도 아내분께서 이제 갱년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좀 챙기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전에는 그 고기도 구워 먹고 식습관이 안 좋았는데 갱년기 이후로 그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음식도 관리하고 갱년기 유산균 YT1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 임승대 씨 아내분께서 갱년기 이후에 고지혈증도 왔고 그다음 또 당뇨 전 단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인슐린의 분비를 돕고 그래서 혈당 수치의 안정화를 돕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박민희 씨의 혈당 상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예전엔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공복 혈당은 살짝 높지만 거의 정상인 수준이고요. 당화혈색소는 5.6까지가 정상인데 5.5%로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리를 열심히 잘 하셔서 혈당 관리도 어느 정도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당뇨병도 전 단계 수준이라 그랬는데 이게 정상이 예. 되셨어요. 예. 여성 호르몬 관리를 진짜 잘하셨네요.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거의 300까지 갔다가 220으로 굉장히 좋아지셨잖아요. 그 갱년기 유산균 YT1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줘서 갱년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갱년기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반면에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날아갈 듯 기쁩니다. 여성 호르몬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제일 걱정했던 게 혈관 건강이었는데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나랑 같이 여성 호르몬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갱년기 지혜롭게 이겨보자. 파이팅. 네, 좀만 버텨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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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네. 두 분은 혹시 갱년기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세요? 이러면 곧 끝나시지 않을까요? 예. 것 같아요.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평생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연령별 갱년기 증상 증가율을 보면요. 이 갱년기 증상이 5, 60대에 잠시 꺾였다가 70대가 되면 다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70대신데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사는 한은 사실 여성 호르몬 관리는 평생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평생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여성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예, 감정 기복도 좋아지고 그쵸? 건강도 좋아질 테니까 뭐 이제라서 갱년기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서 알았으니까 다행이죠.